약속했지? 나한테 복종한 열매는 달고 감질 거라고. 수속사 없이 가능할 것 같아? 드라마 해당 개런티 7억까지 올려놓는 게 나야. 얼마든지 상대해 줄게. 내가 쌈박실에서는 진 적이 없거든. 아무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데 오늘 현장처럼 리딩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널 죽이려 드는 게 네 시나리오인가? 나 이렇게 멍청해 보여? 우리 앞으로 형동생 하기로 했거든요. 그쵸, 배추리 형? 나 시즌 1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렬하고 센세이션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우, 이제야 그림을 그렸는데요. 당신이 칠드런으로 집착한 이유.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을 거예요. 배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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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무쌍해지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티키타카 칠드런 홈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너무 좋아. 뭐랄까 뭐 재벌이 된 기분? 굉장히 익숙하네요. 이 재벌의 체질인 건가? 아무튼 이게 호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온 이상 네 유치원 쇼는 끝났어. 네가 아무리 발악해봤자 네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어. 넌 양아치 전과자니까. 맞아. 그래서 제대로 양아치가 돼보려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변하게 될지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래서 더욱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네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예정이니까요. 제발 당신들이랑 같은 레벨로 좀 취급하지 말아줄래요? 한 번에요. 아, 전화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시간 어때요? 만나죠. 네, 안녕하세요. 7인의 탈출에서 황찬성 역할을 맡은 이정신입니다. 네, 제가 맡은 황찬성이라는 캐릭터는 포털 사이트 대표고요.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까다롭지만 자기 여자에게만큼은 정말 진심인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세이버 모델이 되는 건 어때요? 이번에 세이버 모델 적합성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늘 제가 1등으로 나왔어요. 회장님께서도 꽤 관심 갈 만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야 이 미친놈아, 내 치고 들어와! 내가 누군지 알아? 광주대 대장이야! 내가! 저게 간땡이가 번! 너 사과 안 해? 어? 어떻게 나한테 빚등도 안 하고 그런 짓을 벌여? 맘대로 해봐. 야 보여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선배님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본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대본을 받아보고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아마 영상으로 나갔을 때는 더욱더 재미가 몇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촬영해서 재밌는 작품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원 건데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하게 되실 거라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시즌 2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7인의 탈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1은 잘 보셨는지요? 2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네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십시오. 파이팅!